청약 경쟁률 역대 1위를 기록한 기업이 있었어요. 그 아주스트리라는 기업인데요. 그 요즘 뭐 가전들 보면 프리미엄급들이 있잖아요. TV나 냉장고에 거기서 컬러 강판을 제조하는 그 회사인데 오늘 코스피 입성해서 또 놀랍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23%까지 급등을 한 상황이네요. 이 얘기는 우리 이재 기자가 좀 알려주시죠. 네. 네. 오늘 드디어 이제 코스피에 입성을 했습니다. 거래가 첫 거래일 이제 시작을 네. 한 건데 공모가는 15,100원이었고 시초가가 공모가 딱 두 배로 뛰면서 3만 200원에 시작을 했습니다. 네. 장중에 39,000원까지 올라가기도 했고 현재 따상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시초가 대비해서 23% 넘는 급등세를 현재 연출하고 네. 있습니다. 말씀해주셨다시피 청약 경쟁률이 역대 1위였습니다. 그래서 상장 전부터 관심이 쏠렸던 그런 아주스트리였는데 네. 상장하자마자 그래서 따상을 갈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9일과 10일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그 공모주 청약을 실시를 했는데 1420대 1의 경쟁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청약 증거금만 22조 규모가 넘게 그렇게 집계가 됐는데요. 이는 코스피 IPO 청약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해서 관심 사였고 일단 공모가가 이 동종 업체들이 있잖아요. 이 기업에 대비해서 큰 폭으로 할인된 수준이다라는 증권사의 전망 분석이 있었고 또 이게 이후에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 테지만 건축 시장의 분위기가 좀 밀접하게 접목이 된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최근 재건축이나 그리고 재개발 이슈가 있어서 건설주에 대한 실적 개선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IPO 진행할 때 좀 인기몰이를 한 그런 영향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주스트리 이렇게 모인 공모 자금을 앞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이 컬러 강판, 이 캐파라고 해서 생산 능력을 확대하는 데 쓰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천 공장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작년에 1차 투자가 이루어져서 이때 이제 컬러 강판 캐파를 연 22만 톤으로 확대했습니다. 그런데 2차 투자가 이제 진행이 될 텐데 전체 캐파를 연 30만 톤으로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가정용 생산이 많은데 거래선을 넓히고 건축용 내외장재 쪽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도 확대해서 성장하겠다는 각오를 내비쳤습니다. 네, 아주스틸 좀 더 자세히 좀 기업 좀 알아볼까요? 네, 1995년에 설립이 됐고 가정용 프리미엄 가전 제품 그런 부분을 생산을 합니다. 네. 제조하는 회사이고요. 이게 보면은 이제 제가 예전에 컬러 강판을 제조하는 그런 공장에 다녀와서 명장을 네. 그 인터뷰한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이제 컬러 강판의 그 여러 가지 우수성에 대해서 직접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특수 강판입니다. 보시다시피요. 그래서 철강제 표면을 다양한 색을 입힐 수도 있고 무늬로도 표현을 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대표적인 고부하 가치 강판이라고 합니다. 프리미엄 가전제품에 쓰이는 재료이고 생활 가전 쪽에서는 냉장고, 세탁기 그리고 TV 영상 가전에 주로 납품이 됩니다. 차별화된 기술력은 이제 아주스트리의 자체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코팅 기술이 세계 유일의 핵심 기술이라고 기업 측에서는 설명을 했고요. 제품별로 매출 비중을 좀 따져보면 영상 가전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거의 49% 차지했고 이 생활 가전이 20%, 그리고 건자재가 14%, 트레일러 6%, 자동차 3%,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매출 비중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매출액도 괜찮은데 올해 1분기가 1,740억 원으로 작년과 비교했을 때 44% 이상 늘었고 영업이익이 145억 원으로 한 320% 성장했거든요. 근데 유의미한 결과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1분기에만 작년 영업이익의 절반 이상을 달성했다는 데에서 의미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 사상 최대의 실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시장 점유율은 5위인데 1위는 이제 동국제강, 2위는 KG 동부제철이고 3위 포스코 강판입니다. 이어 이제 점유율 6.2%를 차지하고 있고 사업 영역도 확장 중인데 건자재, 2차 전지, 트레일러, 태양광 구조물 등으로 현재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네. 상반기 또 철강 기업들 시작 좋았었는데요. 지금 투자 포인트를 잡기에 오늘 워낙 급등을 해서 좀 떨어질 기회를 좀 기다렸다가 좀 봐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후 철강주 그 관련주에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네네. 이 아주스트리의 투자 전략 대부분 이제 증권사에서 분석한 것을 종합해서 좀 말씀드리면 네네.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리미엄 생활 가전과 그리고 영상 가전 쪽 하다 보니까 이제 소재를 생산합니다. 근데 주요 고객사가 대표 이제 가전 업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유진 투자
3관에서는 이 부분을 좀 자세히 다뤘는데요. 우선 아주스트의 인하우스 시스템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인하우스 시스템이라는 거는 이제 스마트 팩토리를 기본으로 하는데 소재 개발부터 제품을 양산하기까지 이게 이제 시스템이 원스톱으로 이제 구조가 구축이 되어 있다라는 네. 부분을 얘기했고요. 아주스트 역시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캐파 증설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실적 성장도 좀 지속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건자재, 자동차, 태양광 쪽으로 이제 확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건자재 같은 경우에는 그 아주그룹의 프리미엄 건축 브랜드가 있습니다. 아텍스인데 그 제품군이 이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네. 건축료, 외장재, 내장재, 방암은 엘리베이터에 쓰일 수 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용 그 셀 커버나 그 재진 강판이라고 해서 쉽게 얘기하면 샌드위치처럼 쌓는 복합 강판을 얘기하는데 네. 이쪽에 쓰이고 태양광 같은 경우에도 새만금 재생 그 에너지 사업 이런 부분을 시작으로 대형 프로젝트를 이제 추진하고 있고 해외 수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 좀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아주스틸 또 투자 전략을 또 본격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이게 이제 철강주로는 분류가 되는데 이 특징이 철강 업황보다는 건설 업황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네. 또 생활 가정과 건축 내장재, 외장재 이런 부분을 취급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탈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이고요. 최근 이제 재건축 재개발 이슈로 그렇죠. IPO에 좀 인기몰이를 했다 이 부분도 여기 맥락과 좀 맞다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장한 이후에는 철강주 쪽에서 이제 접근을 해야 될 텐데 네. 전방 산업이 건설, 자동차, 조선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업황 자체로는 좀 긍정적일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주요 철강 가격 인상이 진행되면 추후에 실적 개선도 가능하다고 하고요. 또 미국, 중국에서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게 되면 투자 심리도 개선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철강주 같은 경우에는 주요 철강주가 워낙 작년부터 그리고 이제 올해 상반기까지 주가가 랠리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수가 하락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고점 종목은 이제 밀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철강주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 좀 고개를 넘으면 이후 업황 자체는 좀 긍정적이라고 하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아주스틸도 대응해 보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게 전문가의 의견이었습니다. 네.